바로 설교를 시작하죠. 방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묵상했던 시편 90편 말씀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 마음을 지혜에 쏟자 이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전체 17절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든 날들이 주의 진노하심 중에 흘러가 버리는지라 저희들은 마치 운이 다한 것처럼 저희들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날들이 횟수로 70이요 근력이 있다면 80일 텐데 그래보았자 근력으로 보내는 날들도 고달픔이요 슬픔입니다. 근력도 곧 끊어져서 저희가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그것도 편안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달픔과 슬픔 속에서 화살처럼 순식간에 날아가고 마는 인생의 서글픔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9절, 10절 말씀. 그러나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든지 보람있고 지금까지 헛되이 보낸 세월을 만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 모든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90편의 전반부 11절까지만 보면 이 시가 마치 고달픔과 슬픔 속에서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짧은 세월인데도 그 인생을 아주 무의미하고 보람없이 흘려보낸 데 대한 회한을 담고 있는 매우 서글프고 멜랑콜리한 아주 울적한 절망적인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12절에 가서 저희 날들을 헤아리도록 저희를 가르치시오. 저희로 저희 마음을 지혜에 쏟아붓게 하소서 하는 간구로부터 시작해서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저희 위에 있게 하시어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주께서 그것을 확고히 하시는 것이도록 하소서 하는 마지막 17절까지의 후반부를 다 보게 되면 흘러가 버린 세월에 대한 회한과 서글픔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늙어버렸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생 동안 온 마음을 지혜에 쏟아부어서 지금까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흘려보낸 세월을 만회함으로써 인생을 보람있게 완결짓고자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 단 하루라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려는, 이제는 단 한순간도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런 점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세의 성격을 다분히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당시 우리가 만든 전도지, 인생 행로를 달리는 열차에 비유한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 가는 열차에 타고 계십니까? 이런 표지를 달고 우리가 만들었던 전도지에도 이 시편 중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을 요약해서 인용했었습니다. 덧없고 허무한 인생을 보람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 이 길에 들어서라. 구원만은 반드시 받아두어라. 결코 뒤로 미루지 말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 인생에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도 기념한 일은 없다.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을지라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묻고 계신다. 당신은 지금 죽음의 열차에 몸을 싣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장 생명열차로 갈아타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세계로 향하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그 영원한 생명세계로 데려다 주시는 생명열차이시다. 이렇게 시급히 구원부터 받아둘 것을 우리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고했던 것이 지금도 우리 기억에 새롭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시편 90편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일반 세상에서도 누구를 가리켜서 암흑의 사람, 암흑의 사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암흑에게 딸린 사람, 암흑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암흑가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 자신의 인생보다 모시고 있는 암흑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암흑를 대변하고 대표하고 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의 생각과 말은 곧 그가 모시고 있는 암흑의 생각이고 말이 되는 그런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딸린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족처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대변, 대표하고 대리하도록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말은 이 사람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역본에서는 이 선지자라는 말을 킹제임스 성경이 프로핏이라고 쓰고 있는 말을 선지자, 대언자라고 번역하기를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대언자, 대언자는 문자 그대로 말만 대신 전하는 대변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대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읽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을 지닌 가운데 그것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언도 하고 경고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만 지니고 있는 가운데 매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언자는 모세가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이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선지자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 15,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아론이 내 형 아니냐? 그가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니 네가 그에게 말하여 네 말들을 그의 입에 넣으라. 그리고 내가 네 입과 함께하고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네가 말할 것을 내가 네게 가르쳐 주겠노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에게 너희 대변인이 되어주는 것인즉 그가 바로 네 입을 대신하여 네게 있게 되는 것이요 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사실인즉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생각만을 지니고 매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내다보고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예언하고 경고하는 선지자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세요. 선지자는 대언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자여야만 해요. 선견자. 시어로 그래요. 선견. 미리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미리 봐요. 그래서 선지자. 대언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미리 보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언자예요. 그리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에 내다보이는 그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책과 명령을 가르쳐 주는 조언자여야 해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그 응징을 알려주는 경고자여야만 해요. 대언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사무엘기상 9장에서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나귀들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 그래서 사울더러 사라진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분부를 내립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종들을 거느리고 집을 떠나 여기저기 베냐민 족속이었는데 베냐민 족속의 온 땅을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나귀들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찾기를 포기해요. 이러다간 아버지가 나귀들을 걱정하다 말고 우리들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겠구나. 그러니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중 종 하나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살고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이면 무엇이나 다 꼭 일어나는 것으로 그가 명망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에게 찾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가 혹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권고해요, 종이. 여기서 그 종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곧 선지자 사무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 구절에서 성령께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셔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보러 갈 때면 그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곧 오라 선견자에게 가보자 하였더라. 지금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옛날에는 선견자라 불렸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까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왜 자꾸 대언자라고 하는지 그 사람 고집 참
알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족처럼 사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지니고 매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예언하고 경고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청을 드리는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귀를 열어두고 계셔요. 그리고 들어주셔요. 이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한때 그랄 땅에 내려가 나그네 살이를 했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그가 사라를 아직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보라, 네가 취하여 온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왜?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질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저에게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녀 자신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지 않았나이까? 저는 바른 마음, 결백한 손으로 이런 일을 하였나이다. 사실이 그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른 마음으로 이런 짓 하였다는 것을 나도 사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거슬러 죄짓는 것을 내가 또한 막고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은 실은 그가 선지자인 즉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여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만약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만이 아니라 네게 딸린 모든 자들이 죽을 것인 즉 그리 알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셔요. 아비멜렉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선지자의 기도라면 하나님 당신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는 늘 들으셨어요. 모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계셨어요.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적도 없으려니와 성경 읽어보세요.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왜? 대언자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모세의 대언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대언자는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아내를 돌려받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꼭 닫아버리셨던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다시 열어주셔서 그들이 자식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20장 17, 18절이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매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권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이 만약 받아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견자들이지. 성령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피조물인즉 그러므로 보라 옛것들은 지나갔나니 모든 것이 새로워졌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나니 그분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과 화해되게 하셨고 또 화해되도록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즉 저들이 저지른 침탈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로 화해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리고 그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이라도 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로 화해되도록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선견자들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또 예언자들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권면해야 하는 이 사명을 저버린다면,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버리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조금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또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를 죽여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베델, 성경에서 이 베델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의 베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한 300군데가 된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베델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베델이 야고보가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천사와 조회했던 장소라 그렇긴 한데 이 베델이라는 데가 아주 우상 숭배 본거지였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성읍이었죠.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 손으로 멋대로 산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 제단을 쌓고 분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다에서, 남왕국 유다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는 제단에 대고 소리를 칩니다. 여로보암에게 제단 소리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산당에 지어놓은 그 제단에 대고 소리를 쳐요.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보라 한 아이가 다윗의 집에게 태어나리니 이름이 요시야라. 남왕국의 요시야 왕이 이제 생길 걸 예언해요.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바치게 될 것인지.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죽여서 내 제단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내 위에서 그들의 인골이 태워지리라. 이렇게 외쳐요. 여로보암이 듣자 하니 여간 괘씸한 게 아니야. 그래서 손을 뻗어 그를 체포하라고 소리쳐요. 저놈 잡아라. 그런데 저놈 잡아라 하고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손을 뻗치니까 이 손이 그냥 금방 말라버렸어. 다시 옴으로 들 수가 없게 됐어. 그러자 여로보암이 당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손 좀 다시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해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러자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자기 궁으로 초대해요. 이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완강히 거절하면서 말해요. 그대가 내게 그대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그대와 함께 그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곳에서는 내가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도 않겠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너는 북왕국에 발 들여놓으면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훌쩍 떠났어요. 이 이야기를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들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에도 한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남왕국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여로보암과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는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어요. 그래 한참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고 그 사람 그 남왕국에서 온 선지자 보고 하나님의 사람 보고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빵을 드십시다. 이렇게 청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역시 거절해요. 거기서는 빵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네가 갔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니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해요. 그러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당신과 같이 선지자 옳시다. 그런데 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말합디다.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로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디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회유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곧이 들어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베델로 되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리고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이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서 네가 데리고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소리쳐요. 네가 하나님의 입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한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았은즉 네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네 시체가 네 선조들의 무덤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일갈해요. 자기가 초대해놓고 자기가 야단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몇 발짝 못 가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가 길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 있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보게 돼요. 이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조금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응징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대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지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 사명대로 출애굽에 성공하죠.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무려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모압 땅 서쪽 끝자락에 이르죠. 이제 여기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요단 계곡 서쪽 끝에 여리코 성만 돌파하면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망의 출애굽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맡기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백성을 모아놓고 내가 이날 120살이 되었은 즉 내가 이제 더는 나가고 들어올 수가 없노라 이렇게 스스로 토로했던 것처럼 충분히 늙을 만큼 늙은 나이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던 것이 모세가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셔요. 모세는 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침침하지 않았고 그의 타고난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증언해요. 120살이었는데. 모세 자신도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 이걸 백성에게 분명히 밝혔어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리고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 산지 아바림 산 꼭대기로 불러세우셔요. 피스가 정상에. 그리고 건너편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다보게 하신 다음에 그 자신 모세 자신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고 통고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지난날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인 광야에 이르러 무리바 카데스에 머물게 되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모세가 회중의 성막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막문 앞에 있는 막대기를 집어들어라. 그리고 회중의 눈앞에 있는 바위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 바위가 물을 내주게 될 것인즉 네가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가서 백성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대기 하나가 나왔어요. 그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막대기를 집어들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백성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하고 말았어요. 너희들 반항하는 자들아,
이제 들어라.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하겠느냐.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막대기로 그 바위를 내리쳤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것은 백성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죠. 모세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이런 백성에게 뭐 분노할 만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위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그 바위가 내는 물을 갖다가 내가 갖다가 백성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너희에게 가져다 줘야 하겠느냐. 이렇게 야단쳤어요. 홧김에 바위를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자기 분풀이를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바위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 회중이 마시고 짐승들도 마셔서 갈증 때문에 죽는 걸 모면케 하셨죠. 그러나 백성이 볼 때 이것은 그 바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로부터 전해 듣고 그 바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가 가져온 결과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모세 자신의 권능이 발휘된 것처럼 보였어요. 모세가 막대기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물을 펑펑 쏟아내더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나를 거룩하게 받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민수기 20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저 유명한 므리바의 물 사건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실수를 저지른 단 한 번의 유일한 케이스였어요. 므리바의 물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 한 번의 실수, 모세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이 단 한 번의 실수를 문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50, 51, 52절에서 모세에게 통과하셔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거두어졌다.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 그처럼 너도 네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고 거두어져서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는 너희가 지인 광야에서 므리바 카데스의 물들 사태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거슬러 침탈의 죄를 지었음인지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자기의 권능처럼 나타냈단 말이에요. 모세가 침탈의 죄를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성결하게 하지 않았느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내보이질 않았다. 너는 그래도 네 앞에 있는 그 땅을 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네가 더 나아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 사실을 모세가 백성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마지막 고별사를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다음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기 전 먼저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 기둥 속에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반역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모세에게 먼저 일러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응징이 있을 것을 백성에게 경고해 두도록 지시하시면서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너는 네 선조들과 함께 잠들게 될 터인데 이 백성이 가서 섞여 살게 될 땅에 있는 타국인들의 신들을 조차 음행하러 다니려고 그들이 일어나 나를 저버리고 그들과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느니라.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그날이 되면 내 분노가 그들에게 불붙을 것인즉 내가 그들을 버리겠고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감춰버리겠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시편 90편에서 오 돌아오소서, 오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라고 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렵니까? 많은 재난들과 고통들이 그들을 덮쳐 그들이 삼켜지리라. 그리하여 그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므로 이런 재난들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 날에 나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섬으로써 그들이 자초한 그 모든 재난들로부터 내 얼굴을 반드시 감추겠노라. 지금 온 세상 코로나가 뒤덮고 있는데도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써서, 여기서 이 노래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보내는 말씀들을 노래로 써서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그들의 입에 넣어두어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을 고발하는 나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들의 선조들에게 맹약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들이 먹고 자신들을 배불려 살이 찌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나를 도발하여 성나게 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많은 재난들과 고난들이 그들을 덮칠 때 이 노래가 증인처럼 그들을 고발하여, 지금 성경 말씀이 증인이 되어서 세계 인류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실로 그것은 저들의 씨의 입에서 빠져나가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내 말씀들이 내가 맹약한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전인데 저들이 기웃거리고 있는 저들의 상상을 내가 지금 이미 알기에 이르는 말이라.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가르치실 당신의 말씀들을 노래로 쓰라, 이렇게 19절에서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백성에게 가르쳤는데 또 이것을 성령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바로 그날 모세가 이 노래를 쓰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노래를 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쳤더라. 또 신명기 32장에 가서도 1, 2, 3절에서 오 너희 하늘들아 귀를 달라 내가 들려주리라. 오 땅아 내 입의 말씀들을 들으라. 내 귀울이가 빗방울같이 떨어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리니.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에서 내 귀울이가, 그 다음에 1절에서도 내 입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가 아니에요. 내 입의 말씀들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말하고 또 자기 가르침, 자기 교리로 빗방울같이 떨어뜨려요.
내 기울이가 빗방울 같이 떨어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약한 소체 위에 가랑비 같고 풀 위에 소낙비 같으리라.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공표할 것임이니, 주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공표할 것임이니 너희는 그 위대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런 노래로 시작해서 32장에서 신명기 43절에 가서 너희 모든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 되기를 기뻐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민족, 이방민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모든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 되기를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당신의 대적자들에게는 복수의 칼을 돌려 당신의 종들의 피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시지만 당신의 땅, 당신의 백성에게는 자비로우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 말씀들을 모세가 백성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준 것을 두고 성령께서 30절에서 이렇게 쓰고 계셔요. 그 말씀들이 끝까지 다 맞춰질 때까지 모세가 이 노래의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들려주었다. 또 44절 45절에서도 이같이 모세가 나아가 이 노래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의 귀에 들려주고 이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에 전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증언해요.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해서 쓰여졌어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노래예요. 신명기, 디트로노미, 신명기. 이 말 자체가 신명기가 이걸 되풀이할신, 거듭할신자예요.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뉴트로노미, 다시 전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에 떠올리고 또 기억에 떠올리고 거듭거듭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노래할 때, 제가 노래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어머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우리 작은 누님이 우리를 키웠는데 작은 누나가 이렇게 참 노래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때 배운 노래들 가운데 예를 들면 사우, 벗을 생각함,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아시죠? 굉장히 어려운 노래거든. 청나 언덕 위에, 청나 언덕 위에 핀 한 송이 백합화. 청나 언덕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소녀 시절에 그걸 불렀어. 그런데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가사를 절대로 바꾸질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가수라도 작사자가 지은 작사를 1.1획도 바꿔 부르질 않아요. 그게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꾸지 못하는 건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곡도 절대로 편곡은 할 수 있는데 원래 작곡된 그 곡을 변조하진 못해요. 곡대로 불러야 돼요. 또 한 번 부르고 두 번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새로운 게 또 노래예요. 노래는 반복하기 때문에 노래인 거예요. 되풀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애국가 평생 동안 몇 번 부른 것 같아요? 아마 한 수백 번은 될 거야.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로 써라 라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써야 한다 라는 말과 함께 거듭거듭 백성이 대뿌리에서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억에 떠올릴 수 있는 말씀으로 써라. 그러자면 가사가 아름다워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시예요. 시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아름다워,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부르게 돼. 그래서 노래로 썼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노래라고 표지를 붙인 것은 시편 90편이 신명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시편 90편이 고스란히 그대로 신명기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편 90편에 나오는 곳곳에서 나오는 말씀들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과 많이 겹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저희들의 모든 날들이 주의 진노하심 중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치 운이 다한 것처럼 저희들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7절 9절 말씀이라든지 돌아오소서 오 주여 언제까지 이나이까 주의 종들을 염려하시어 이제 그만 주의 생각을 돌이키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13절 말씀들을 보면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31장에서 내 분노가 불붙을 것인즉 내가 그들을 버리겠고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감춰버리겠다. 그래서 많은 재난들과 고통들이 너희를 덮쳐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 모든 재난들은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모든 재난들로부터 내 얼굴을 반드시 감추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만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시편 90편이 신명기의 연장선상에 있으니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의 노래 이렇게 표지를 붙여 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노래로 쓴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아까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는 성경 말씀들이 노래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노래로 기억하고 노래로 전하고 노래로 항상 마음에 떠올리고 명심하고 부르고 또 부르기를 거듭해야 돼요. 노래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있다고 우리가 또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두고두고 노래하듯 거듭거듭 마음에 새기고 예찬하면서 기억하기를 계속하고 입에 달고 살도록 아름다운 노랫말로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거를 다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 번역자는 이 번역이 정확할 뿐은 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박자 리듬을 생각해야 돼요. 시 쓰듯이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 한국어로 번역하든 영어로 번역하든 간에 이게 많이 무너지면 음이 건조해져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버려 이 사랑하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노래로 쓴
말씀들이 신명기이고 또 시편 90편에 모세의 노래라는 표지를 붙여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모세는 시편 여기 이 시편 90편에서 무엇을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을까요? 신신당부한다는 신신이 있었겠어요. 거듭거듭 당부한다는 말이에요. 대뿌리에서 신명기의 신자예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듯이 노래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부인 11절까지만 본다면 이 시가 고달픔과 슬픔 속에서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짧은 세월인데도 그 짧은 인생을 무의미하고 보람없이 흘려보낸 데 대한 회한을 담고 있는 아주 서글프고 멜랑콜리한 절망적인 노래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12절에서 저희 날들을 헤아리도록 저희들을 가르쳐서 저희로 모든 지혜를 온 마음을 지혜에 쏟아붓게 하소서 하는 이 간구로 시작해서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저희 위에 있게 하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저희 위에 있게 하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이미 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게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 위에 있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위에 항상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저희가 아니라 주께서 확고히 행하시는 일이도록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마지막 17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흘러가 버린 세월에 대한 회한과 슬픔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흘러가 버렸지만, 그리고 이미 늙어 버렸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생은 온 마음을 지혜에 쏟아부어서 지금까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흘려보낸 그 세월을 만회함으로써 인생을 헛되지 않고 보람있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강렬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돌이키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듭거듭 열망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주 강렬한 의지. 이제부터는 단 하루라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려는, 단 한순간도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있는 그런 노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흘려보낸 세월에 대한 후회 때문에 깊은 회한에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유년기를 지나고 소년기, 15, 16세부터 시작되는 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 그래요. 유년기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소년기에 접어들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이 내게 득이 되는가에 대한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 있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던 날들, 소년기 이후로 이날까지 헤아려 보건대 가치 있게 살았던 날들보다 분별 없이 무가치하게 흘려보낸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미 나이 80을 훌쩍 넘겨버린 저는 흘려보낸 그 날들을 회상해 볼 때 소년기에 접어든 15, 16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65, 6년 세월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참 잘 생각한 거야. 내가 그때 이러저러하게 결정하고 이러저러하게 행동했던 것 참 잘한 일이었어 하고 추억되는 일보다도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수했던 거 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몇 급절로 더 많아요.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잘한 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잘못한 일들이야. 그리고 언제부턴가 지난날의 그 후회되는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계속 되살아나. 밤에 자다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어요. 가능하다면 후회되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이것만은 되돌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저도 말고 조금만은 내가 되물고 싶다 하는 일들 몇 가지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고뇌에 빠지는 수가 점점 더 잦아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흘러간 세월이고 엎질러진 물이죠. 만회할 방법이 없어. 나이마저 늙어버렸으니 이제 되물고 만회할 능력도 없거니와 기회도 그만큼 점점 더 줄어들어. 그만큼 더 안타깝고 괴로워서 번민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더 쌓여만 가요. 어쩌면 망각 속에 파묻혀서 생각나지 않은 일들도 훨씬 더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이야 저보다 아직 젊으니까 저보다는 훨씬 덜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회한과 번민으로 실험할 때가 아주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후회되는 그 일들,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모르고 싶은 지난날의 실수들을 내가 왜 저질렀던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거? 어리석음.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슬기롭기 못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리석었어요. 모세가 여기 시편 90편에서 이것을 탄식하고 그런 즉 저희 날들을 헤아리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오. 저희로 저희 마음을 지혜에 쏟아붓게 하소서 하고 12절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예요. 지금부터라도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온 마음을 오직 지혜에 쏟아부어서 덧없이 흘려보낸 세월 되돌리고 과거의 실수들을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날들 하루하루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날들을 헤아린다 이 말은 하루가 어떤 시간인가를 아는 것, 하루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그 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이제부터는 그 하루가 지금까지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던 모든 날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말해요. 날들을 헤아린다는 것. 이때 모세의 나이 이미 120세였죠. 그러니 지난 날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고 흘러간 세월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어요. 다 늙은 나이에. 그러나 모세는 단 하루라도 자기에게 허락된 남은 날들을 운이 닿은 것처럼 살지 않고 과거를 되돌려놓고 모든 잘못, 모든 실수를 만회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시편 90편 4절. 실로 주의 면전에서는 천년 세월도 지나고 나면 어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고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것 같나이다. 이게 뭘 말해요? 단 하루 일망정,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아주 짧은 시간 일망정,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짧은 하루도 천년 세월이 될 수 있다는 대단히 놀라운 역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게도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천년 세월도 하루같이 짧고 하루도 천년 세월만큼 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은 그분의 세계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10년이든 100년이든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밤의 한 경점처럼 지극히 짧은 한순간이 흘러간 것에 지나지 않아요. 긴 세월 같지만 천만에 눈 깜짝하게 지나간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앞으로 남은 세월은 여생은 하루도 살기에 따라서는 천년만큼 긴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많은 일들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잘못, 모든 실수들을 바로잡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들을 만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인간 세상에 보내시는 재난들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그만 생각을 돌이키시고 돌아오시도록 함으로써 고달프고 슬펐던 지난 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날들이 되도록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저같이 80이 넘은 늙은이에게도 이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폐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노하심에 소멸되지 않게 하는 길이고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근심에 쌓일 필요가 없게 되는 일이고 무성하게 자라다가 졸지에 베어져서 시들고 마는 비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권고하셔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시작.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네게 빛을 주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로게 살펴 행할지니 시간을 피해 사들여서 그렇게 하라. 이는 날들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라. 그리하여 포도주에 취하지 말지니 예 잠깐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로부터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계속 시작. 그 안에는 우절제가 있음인즉, 즉 세상 것들에 취하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 예.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 성경 말씀들이죠. 성경 말씀들을 너희 자신들에게 들려주고 너희 마음속에서 곡을 지어 주께 노래하는 가운데 그리하고, 성경 말씀들을 노래하듯 입에 달고 사는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범사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하며, 하나님의 지엄하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 자신을 순복시키는 가운데 그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날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허송 세월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마치 운이 다한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띠고도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모압 땅 아바린 산 피스가 정상에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씀들에게 너희 마음을 고정해 놓으라.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너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명령하라. 실로 그 말씀들은 너희의 생명인즉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오. 너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날들을 길게 늘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증언하였던 그의 유언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남은 날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저희가 저희의 온 마음을 지혜에 쏟아 부어서 지금까지 어리석게 흘려보낸 모든 날들을 만회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온 세상 불안과 공포로 뒤덮고 있는 역병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저희가 쓰러지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날들이 기쁘고 즐겁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소임만은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전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 저희 곁에 꼭 붙어서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